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 크리미널 IP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 많이 배웠고, 또 API를 활용을 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API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것도 많이 앞에서 좀 배웠습니다. 앞에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제 크리미널 IP 정보에서 저희가 서머리 정보들, 요 API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부터 좀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미 좀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할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요 정보들을 이제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몽고DB,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들을 쌓아 놔야만이 또 이것을 가지고 뭐 다른 시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종합적으로 데이터들을 확인한다거나 뭔가 연구적으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몽고DB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SQLite를 사용하셔도 되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것들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하고 좀 결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미널 IP 정보에서 그런 데이터인 IP의 그런 정보들을 이 크리미널 IP의 이제 서머리 정보에서 가져오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위에는 이제 크리미널 IP API들을 가져오는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보내시게 될 거고요. IP 정보에서 바로 이제 이쪽으로 보내시면은 크리미널 IP API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의 API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 결과 값들을 이쪽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은 JSON 파일 형태로 보내게 됩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코드를 좀 보시면 되고,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코드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용했던 여기 이제 ENV라고 하는 단대 ENV라 그를 사용하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env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이 API 키를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코드에다가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GitHub에다 올린다거나 여러 이제 공유를 할때 실수로 여러분들 키값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8888 구글이죠. 예, 구글 사이트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한 것들 예제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IP 하나를 사용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IP 정보들을 뭐 텍스트 파일로 가져와서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로그 파일에서 IP 정보들만 가져와 가지고 뭐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솔트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으면 이제 널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보들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값들을 이 정보에서 가져왔던 리솔트 쪽에서 IP 정보들, 컨트리 정보들, 이런 것들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시게 될 건데, 그런 정보들에 대한 것들은 API 페이지, 크리미널 IP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그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가져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SON 파일 형태로 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없는 거는 이제 none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구글이라고 하는 기관 이름,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지 않은지 그런 점수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파이몽고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을 것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코드를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몽고는 여러분들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줬죠. 앞에 몽고DB에 넣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다가 저희가 하나 함수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ve to 몽고라고 하는 거를 이제 result 값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result 값에서 save to 몽고라고 하는 값들은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건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저장을 한다면은 이런 값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줘야 하는 것인데, result 값 전체를 그냥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래쪽, 제일 아래쪽에다 이제 출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보내야겠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몽고디비의 연결 부분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선언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몽고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이제 몽고디비의 접속, 그 포트죠. 포트들을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크리미널 IP, 크리미널 IP DB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렉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용했던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이름으로 컬렉션을 그대로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걸 사용할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테이블 정보들이죠. 그래서 컬렉션 정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해야겠죠. 인서트를 통해 가지고 인서트 1으로 하면 한 번에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서트 1에서 저희가 위에서 받았던 리설트 값을 그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로 데이터가 DB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값들만 하나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딱 요겁니다. 그렇죠? 요거 코드들만 기존 거 코드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리서트 값들을 여러분들이 다 분리해서 하나하나 이제 원하는 값들로 좀 구분하고 싶다, 좀 더 그렇게 분리를 나중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8888에 대한 결과 값들이 출력이 되면서 저장까지 되겠죠. 한번 저장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실행하면 아까 나왔듯이 이제 결과 값들이 우선은 하나 나옵니다. 쭉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고DB에 저장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 값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됐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이제 크리미널 IPDB 생성이 됐고요. 그 안에 이제 컬렉션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8888과 관련된 데이터 정보들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이렇게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후에 이 데이터 정보들이 이제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보안적으로 보면은 아파치 로그 파일에서 그런 IP 정보들이 정말 안전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침입 탐지 시스템, 뭐 IPS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취약점 분석을 했어요. 그런 결과 값들을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 API를 이용해서 가져오시고 난 뒤에 그거를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화 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이제 비주얼레이션 시키는 방법들을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크리미널 IP의 API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몽고DB에 저장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